지금은 동남아를 배회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미노스. 하지만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유럽 경제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 유학 중이었지. 아직도 떠올리면 가슴 저리는 설레임을 전해주는 그녀. 그녀와의 만남은 파운데이션 코스 영어 수업 때였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고 클래스 순위를 높여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클래스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지.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고급반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였지. 항상 새로운 클래스에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상급 클래스가 되면 단기 유학이 많은 동양인은 적어지고 대부분이 하얀 피부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아. 아무튼 새로운 클래스로 옮긴 후 자기소개 시간에 둘러보니 클래스의 3분의 2 정도가 유럽 출신의 여학생들이었지. 여기에서도 자기소개는 어김없이 이어졌는데 항상 같은 멘트에 자기소개를 마치고 빈 자리에 가서 앉았지. 그런데 뒤에서 밝은 갈색 머리의 여자아이가 내 어깨를 톡톡 치면서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라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지. 그 당시에는 주눅들어 긴장했는지 그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Nice to meet you too 라고 하며 무심하게 넘겨버린 미노스. 사실 국뽕 언론 말만 들으면 마치 한류가 전세계를 휩쓴 듯이 포장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양권 국가에 가면 한국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더 아는 사람이 많으며 10년 전이라면 더더욱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인데 불구하고 귀엽게 생긴 백인 소녀가 한국어로 인사를 해준다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은 아닌 것이지. 그런 좋은 타이밍을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바보 같은 미노스. 아무튼 당시에는 여자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었나봐. 첫 수업을 마치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실수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야. 클래스에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 캔틴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Mind if I sit here? 라고 예쁜 목소리가 들려와서 고개도 미처 안 들고 Of course not! 이라 대답하고 뒤늦게 얼굴을 들어 상대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번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던 마리아였던 거야. 당시에는 아침에 수업도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없이 2시간 정도 캔틴에서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헝가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해졌는지 아니면 그녀와 잘 통해서인지 두어 시간 정도의 수다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 당시에 나는 터키 사람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처음 나눴던 즐거운 대화를 뒤로하고 먼저 일어섰지. 당시만 해도 마리아가 나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올 거란 건 예상치 못했고 연애의 감정도 아직 없었던 상황이었어. 당시 나의 일상은 아르바이트 후에 맥주를 마시거나 밤거리 쏘다니기 등 지금과 달리 건전한 런던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클래스 친목 도모를 위해 누군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다 함께 하기로 했어. 다행히도 저녁 식사로 선택된 식당은 당시 내가 자주 애용하던 런던 차이나타운의 1K라는 곳이었지. 저녁 식사에 참석한 인원은 약 7명 정도였을 거야. 그 중에는 원탁을 사이에 두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모두들 각자의 나라에서 한 주당 했는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입가심으로 한잔 하다가 요리가 나올 무렵에는 모두 알딸딸한 팁시 상태가 되었어.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지. 그런 가운데 취기어린 내 눈에 들어온 마리아의 얼굴. 가만히 살펴보니 꽤나 아름답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 식사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향하고 마리아도 역을 향해 걷고 있었지. 그녀도 나와 같은 피카디리 라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뒤를 쫓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을 걸으니 뒤에 걷고 있는 거 아까부터 알고 있었어 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그녀.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에 그녀를 향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한 것이 함께 역까지 걸어가면서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는지. 어디 가서 한 잔 더 할래? 라며 그녀 앞을 가로막고 말했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홈스테이 통금이 있지만 한 잔 정도 할까? 런던에는 수많은 바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게이바, 훌리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요령이 나온다는 술집도 있지만 그때는 소호 안에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찾는 매우 유명한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 밤만 되면 술집을 홀로 배회했기에 중앙에 있는 술집은 빠삭히 알고 있던 미노스.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주문조차 받을 수 없기에 일단 그녀의 손을 힘껏 당겨 사람들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날따라 축구 중계를 해서인지 내부는 매우 붐볐던 것 같아. 모두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마시기에 아무도 화내지 않으며 Excuse me 라고 말하면 모두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는 영국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술집의 손님들. 그리고 우린 구석의 빈자리를 찾아 겨우 앉을 수 있었지. 그제서야 아직까지 그녀의 손을 움켜쥔 걸 알고 황급히 놓았지만 의도치 않게 처음 손을 잡으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은 매우 높아진 상태였지. 우린 그날도 혼잡한 술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어. 헝가리는 어떤 나라이며 그녀는 어릴 때 어땠으며 등등. 아마 이때 나는 이미 그녀에게 빠진 것은 아닐까? 두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나누며 웃다가도 이따금 눈이 서로 마주칠 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지. 처음 데이트 같은 데이트는 열흘 뒤로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마치 고등학생 같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 매일 미술관이나 박물관, 술집에서 식사 등등. 둘이서라면 뭐 어느 곳이나 좋았었지.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밤에 갔었던 로얄 알버트 홀. 당시에는 나 또한 약간의 백인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어차피 그녀는 나를 친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타협하고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목구멍 뒤로 숨겨두었지. 하지만 로얄 알버트 홀의 아름다운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이런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는 무언가에 홀리듯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터질 듯한 심장이 열기를 뿜어내듯 그녀에게 고백하였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꼰대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 인생에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후회 없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야. 그 고백의 순간 그녀는 분명히 Only in London 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는 유학하는 기간 동안만 한정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당시의 풋풋한 미노스는 그녀와의 데이트가 그저 행복하였고 우린 만나면 주로 하이드 파크의 입구에서 수많은 키스를 나누었지.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녀와 보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 헝가리에는 동양인 얼굴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으며 헝가리라는 이름이 몽골에서 유래한 것도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어. 다뉴브강과 클래식 음악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헝가리가 가진 다른 여러가지 모습을 알게 해준 그녀. 그런데 이 Only in London이라는 관계도 그녀의 유학 기간이 끝나가면서 종말을 향해 달려갔지. 그녀가 헝가리로 떠나기 전날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어. 히스로우 공항에서 그녀는 울면서 나의 귓가에 Carpenters의 Close to You를 불러주었고 나 또한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지. 출국 게이트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뛰어오더니 미노스, 그날 나에게 고백해줘서 고마워. 너가 안 했더라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거든. 비행기가 런던의 하늘을 날아갈 때 난 그냥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서서 멈추지 않는 눈물에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 시간이란 잔인한 것 같아 그녀와의 추억과 아련함도 조금씩 침식되고 그녀를 시작으로 동유럽 및 서구의 여성들에게 눈을 뜨게 된 미노스. 지금은 긴 여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차 동남아를 배회 하지만 만약 마리아와 계속 사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억은 추억 그 자체로 남겨져야 아름다운 것 같아.